안녕하세요, 티니. 시작했나? 화면 떴어요. 떴구나. 안녕하세요, 티니. 네. 오랜만에 돌아온, 에이티즈 여성입니다. 저번에 이제 죄송해요. 소리를 네 저번에 저번 브이앱 때 아마 제가 이제 금색 머리였다가 이제 머리를 덮고 이제 처음 하는 브이앱이네요. 엘튼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브이앱인 만큼 뭔가 이제 에이틴이랑 이런 티타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랑 그리고 마카롱이랑 이렇게 제가 이게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이제 피치 레몬 블렌디드라는 그런 음료수인데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우리 에이티니의 근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내 근황을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제 근황은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한결 같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연습실 나와서 뭐 운동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요즘은 되게 운동을 조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이티니 잘 지내고 있어요? 밥 먹었나요? 네, 저밥 먹고 왔어요. 오! 하트 100만 개 고마워요. 블루리아 너무 기대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프리뷰 영상 이제 어제 올라왔는데 멋있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제 그 프리뷰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ATD한테 나름 도베르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프라이빗 그 메시지에 이렇게 도베르만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냐고 했는데 에이티니가 막 어떤 분들은 이제 도베르만이라고 인정해주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말티즈라고 막 계속 그래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단판을 짓고 갈 거예요. 어제 티저 보고 내 배가 시려웠어. 이게 원래 이제 옷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배 선에 이렇게 막 추고 이제 이게 팔이랑 이렇게 옷이 이어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단추 있어서 이게 자켓이지만 뭔가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게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잠그기만 해도 그러니까 속에 뭘 입으면 옷이 자켓까지 이렇게 입어버리면 움직이기가 너무 이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속에 안 입어도 집에 안 보여가지고 그냥 자켓만 입었는데 이제 그때 프리뷰 영상 보면 어제 프리뷰 영상 나왔으니까 춤 조금 보여줘도 조금? 이거 물론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여긴 지금 젖어버릴 것 같은 하고 이제 불놀이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뛰면서 나가는데
팔을 이렇게 엄청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이렇게 내리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옷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에이티니가 제가 많이 시렸겠다고. 네. 그래도 저보다 더 시려웠던 건 아마 산이일 거예요. 산이는 아예 이렇게 옷이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산이의 초콜릿 복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MC 고마워요, 에이티니. 너무 저도 이제 MC가 될줄 몰랐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MC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이번에 진짜 MC 너무 저도 꼭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이제 딱 MC가 돼버리니까 진짜 막 머리가 막 하얘지면서 와, 내가 막잘할수 있을까?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도 일단, 뭐, MC라면 뭔가 발음도 좋아야 되고, 약간 그, 목소리 발성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나무젓가락을 딱 이렇게 물고 책을 막 계속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무젓가락은 안 하고 철젓가락으로 바꿨습니다. 저의 머리 색깔이 너무 이뻐요. 고마워요. 진짜 오랜만에 저번에 브이앱 때 아마 제가 머리 색깔 뭐 하지? 뭐 파란색 할까? 뭐 검은색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이제 뭔가 이제 원래는 이제 완전 검은색으로 이제 덮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뭔가 이제 한동안 제가 밝은 머리를 쭉 했었고 이제 지난 앨범들을 보면 제가 거의 다 이제 뭐 Say My Name 때는 이제 좀 어두운 머리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때 말고는 거의 다 머리가 다 밝은 색인 거예요. 뭐 분홍색도 있고 정말 금발도 있고 정말 완전 하얀 그 인셉션 때처럼 하얀 금발도 있고 뭐 정말 이제 밝은 갈색도 있고 진한 갈색도 있는데 그때 Say My Name 때는 이제 완전 흑발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진한 갈색이었는데 뭔가 제가 한 번도 진짜 검은색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머리도 탈색을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이제 머리도 뭔가 좀 이제 계속 탈색을 하면 머리가 좀 많이 더 상할 테니까 그냥 어차피 에이티넷 한 번도 못 보여드린 완전 그냥 검은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흑발로 염색을 했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한번 이제 먹어볼까요? 이게 진짜 정말 이거는 이 피치레몬 블렌디 때는 제가 그 별다방에 갈 때마다 이제 꼭 먹는 그런 음료수예요. 약간 그 마실 때마다 복숭아가 조금 씹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이거 이제 마시다가 뭐이 정도 사이즈는 금방 마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제 맨날 먹을 때 벤티 사이즈를 시켜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맛있다고 이렇게 먹다가 이게 빨대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이렇게 두면 이 빨대 안에 그 음료수가 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먹어야지 이러고 이제 딱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올라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먹다가 이제 이거를 조금 빼가지고 살짝 빼서 옆으로 약간 치워놓은 다음에 진짜 이렇게 둬요.
그래야 이게 빨대 안에 음료수가 안 얼어가지고 이게 계속 마실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먹어본 결과 알아낸 그런 꿀팁입니다. 그러면 한번 케이크를 네, 먹어볼게요. 맛있어. 요즘 이제 뮤직비디오 그 촬영을 할 때쯤에 제가 진짜 이제 운동도 운동인데 이제 먹는 거를 식단 도시락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식단 도시락 먹고 점심에 식단 도시락 먹고 저녁에 그뭐 이제 닭가슴살 아니면 이제 육사심이라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백질 계속 섭취 위주로 이제 식단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뮤비 때 이제 완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다이어트를 이제 좀 이렇게 엄청 하고 이제 뮤비를 딱 찍고 이제 다 찍을 걸다 찍어 놓은 다음에 요즘은 이제 물론 식단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가끔씩 먹긴 하거든요. 맛있네요. 치킨 중독. 아, 치킨 요즘 잘못 먹었어요. 뭔가 안 먹은 지가 조금 아닌가? 그렇게 오래 안 됐나? 아니에요, 좀 됐어요. 뭔가 이번 블루오리아 이제 활동이 끝나고 치킨을 이제 만큼 먹으려고요. 여상이는 말티즈다. 아니에요, 도베르만입니다. 여상아 꼭 맛있게 먹어주면 돼. 고마워요. 새 앨범 수록된 그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고요? 어차피 그 노래 다 나왔으니까 제목 얘기해도 네, 혼자 얘기한 겁니다. 가끔씩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약간 제 자신한테 혼자 물어보는 게 없지 않았거든요. 저는 진짜 다 좋은데 우리 천재 작곡가 우리 든영도 있지만 또 우리 홍준영이 만든 또 셀레브레이트 또 너무 좋은데 셀레브레이트 너무 좋은데 심지어 이제 제 열리원 원리원 그 부분 홍준영이 작사 작곡을 딱또 해줬는데. 아, 물론 이거를 홍보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굳이 말하자면 저는 그래도 저는 뭔가 개인 취향적으로는 뭔가 선더부도 되게 좋았어요. 진짜 뭔가 노래가 되게 옛날에 제가 약간 좀 약간 센 그런 노래를 되게 엄청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물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의 노래여가지고 되게 참신하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어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팀. 나에게 좀 케이크를 줄수 있니? 에이틴이야.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에이틴이도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디님 마카롱 좋아해요? 얘 마카롱이 얘 맛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이 분홍색이 뭔가 딸기 맛 같아서 한번 딸기 맛처럼 보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와, 너무 맛있어. 오빠는 뭐 했냐고요?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샵을 가서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랑 지금 옷이 좀 다르지만 다른 옷을 입고 어딜 가서 무슨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에이틴이랑 이렇게 브이앱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카롱 좋아해요. 이번 녹음할 때안 힘들었냐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힘들었는데 되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뭔가 안 해본 그런 지금까지 안 해본 그런 발성들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가 제 앨범에 수록된 이제 제 보컬만 들어보면 뭔가 나긋나긋하고 약간 뭔가 제 뭔가 마치 뭔가 제 성격과 비슷한 그런 뭔가 그런 게 뭔가 나긋나긋하고 약간 목소리도 좋고 뭔가 되게 신사적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불렀던 게 많은데 이번에는 이 정도는 괜찮... 저 혼자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저 혼자 이제 제 성격과는 좀 정반대인 그런 좀 지르는 그런 보컬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지르다 보니까 이제 워낙 제가 안 쓰던 그런 발성이어서 뭔가 녹음하는데도 처음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홍중이 형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홍중이 형이 이제 아 여상아 너더할수 있다고 막더더더더할수 있다고 이제 계속 더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도 계속 더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발성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발성도 쓸수 있었구나라고 되게 많은 걸 배워갔던 그런 이번 앨범에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걸좀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말티즈랑 도베르만이랑 합쳐져서 말티르만. 아, 그러면? 아, 근데 이게 어떤 에이티니는 도베르만이다 하고 어떤 에이티니는 말티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이좋게 도베르만이랑 말티즈를 합친 그런 단어를 한번 우리 같이 만들어 봅시다. 도베르만 말티즈. 말티즈? 에이티즈? 오? 말티즈, 에이티즈. 에이티즈? 아니, 말티즈인데, 도베르만. 도베르티즈?
도베티즈? 뭔가 참신한 그런 이름 없을까요? 아니 뭔가 몇 걸렸나? 뭔가 그 말티즈, 에이티즈. 네, 죄송해요. 이게 터치가 뭐지? 이게 약간 조금 끊기는구나. 오늘의 패션 컨셉은 뭐냐? 오늘은 약간 가을 남자. 빵빵 빠밤빵. 어떻게 나오지? 가을 남자 컨셉이에요. 에이틴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제가 그러면 에이틴이가 이제 저희가 곧 이제 컴백을 하는 만큼 우리 에이티니도 에이티즈한테 궁금한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최대한 말해줄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에이티니. 얼른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말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이렇게 할수 있으면 제가 다 지금 얘기해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에이티니한테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이제 미리 알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다말 이제 안 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지금 물어보면 제가 최대한 말할 수 있는 선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찍은 곳이요. 는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선도부 허밍이라도 해줘요. 는? 네. 이제 그 저희 곧 있으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 전곡 그 조금씩 나오는 그 플레이리스트가 조금 이제 나올 텐데, 거기서 들으면 더 신나실 겁니다. 킹덤 비하인드요. 일단 킹덤을 응원해주는 레이틴이 정말 너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근데 되게 배울 게 많았어요.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되게 뭔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식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선배님들의 이제 무대의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나 되게 멋있는 퍼포먼스나 그런 게와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뭐 저렇게도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와 진짜로 뭔가 가면 진짜 나 진짜 막 가면 진짜 막 떨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선배님들의 무대 보니까 진짜로 그런 무섭고 막 떨리고 그런 것보다는 되게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블로리아? 어, 이거 터치가 안 되지. 캡처 타임 해주라고요? 그러면, 뭔가, 에이팅의 티타임을 가지는 저를 이렇게 캡처 타임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MC 준비 중인데 어때요? 조금 떨려요. 막, 와, 나 이제 대본 혹시라도 이제, 물론 저는 잘 이제 최대한 열심히 외워서 이제 거의 이제 딱그 멋있게 잘 하고 싶지만 뭔가 제 바람과는 다르게 뭔가 혹시라도 제가 뭐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도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근데 또 설레기도 해요. 뭔가 제가 이제 옛날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음악 방송에서 MC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뭔가 이제 막상 되니까 책임감 가지고 네, 열심히 해볼 겁니다. 검은 머리 유지해줘요. 검은 머리 유지할까요? 아니면 이제 블로리아 때만 하고 이번에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뭐 초록색 이렇게 해줘요. 파란색 좋다. 초록색은 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초록색도 이제 그거 보셨죠? 원래 그 윤호가 이제 웨이브 때 머리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그때 윤호 머리 색깔 보고 와 진짜 머리 색깔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록색도 이게 에이틴이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뻐요. 우영 오빠랑 사소한 TMI 있나요? 요즘 이제 숙소에 우영이랑 이제 종호랑 이거는 이미 다른 데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네 다음에 제가 부연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찍었던 게 나오고 나서 요즘 숙소에 그냥 요즘 숙소에서 뭐가 있지? 그냥 잘네 평소처럼 네잘네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우영이가 요즘 되게 피규어를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우영이 그 이제 우영이 침대가 여기 이제 있으면 그 우영이가 이제 그 가림막에 그 펼치는 바로 가림막을 펼치는 그 입구 앞에다가 그 피규어 전시를 해놓는 조그마한 전시용 그 상자 같은 걸 뒀는데 그 상자가 아니, 불빛이 그냥 정면으로 우영이 쪽으로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영이는 그거 괜찮나 봐요. 잘때그 조명이 우영이한테 거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빛이 가고 있는데 되게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신기하다 이러고 그랬죠. 우영이 요즘 그 피규어 모으는 거에 약간 조금 취미라고 해야 되나? 네, 요즘 피규어를 좀잘 모으고 있더라고요. 뭐 갑자기 이제 저한테 성아 내가 멋있는 거, 아 내가 진짜 멋있는 거 보여준다고 하고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짠 하고 딱그뭐 아이언맨 피규어를 진짜 보여줬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언맨을 좋아하니까 우영이가 그걸 또 알고 아이언맨 피규어를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되게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 아이언맨 피규어인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멋있다, 이쁘다, 잘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영이 또 반대편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아이언맨 히어로 이제 피규어를 또 이렇게 또 이제 꺼내면서 이렇게 자랑하길래 귀엽다 그러고 있었죠. 멤버들은 어디 있어? 멤버들이요? 제 마음속에 있죠. 아, 근데 지금이 5시 4분이니까 멤버들이 아마 올 때가 됐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촬영을 하다가 이제 여기 근처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너무 와가지고 이제 에이팅이랑 브이앱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 멤버들도 여기 게스트석에 나왔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시죠? 에이팅이 원래 제 개인 브이앱에서는 그 게스트가 무조건 혼자서 조금 이제 브이앱을 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못 와가지고 좀 아쉽네요. 원주율 어디까지 알아? 3.14159. 네, 여기까지 압니다. 옛날에 그 약간 유행 있는데 3.14159 하고 막 뒤에까지 막 길게 외울수록 뭔가 되게 뭔가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막 괜히 막더 외우고 싶고 막 옛날에 그랬었는데. 아이스크림 대 케이크.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이스크림 대 케이크. 케이크요. 아, 케이크는 아이스크림이요. 아, 왜냐면 아, 왜냐면 케이크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전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요. 다른 MC분들 만나봤냐고요? 어제 제가 스케줄을 하면서 스케줄 하고 있다가 요한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스케줄이 조금 겹치는 게 있어서 이제 요한님을 만나서 아,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노란색 마카롱 먹어주세요. 약간 마카롱, 노란색 마카롱은 대부분 약간 감귤맛이거나 약간 유자 맛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케이크 대 케이큐. 아, 이거 질문이 되게, 아, 질문이 되게 재밌다. 케이크 대 케이큐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케이크요. 네, 케이크죠, 당연히. 앨범 포카 영상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잘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제 포카는 에이틴한테 가고 있습니다. 아, 마카롱 맛있냐고요? 귤맛이에요. 감귤맛. 유자맛. 어, 근데 진짜 맛있다. 블루리 안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블루리아가, 아, 이건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원래 안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블루리 안무가 있었는데, 그 버전이 엄청 진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이제 뭔가 보컬적으로도 뭔가 이제 에이틴한테 좋은 보컬도 들려드리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원래 블루리아의 그 버전의 춤을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그 프리뷰 보면, 아, 아니다. 살짝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그 기존 것보다는 조금은 뭔가 좀 에이티니가 호흡을 할수 있는 구간을 조금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블루리아 안무는 역대급으로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대급으로 엄청 진짜 힘들어요. 저는 진짜로 에이티즈 퍼포먼스 중에 그 Say My Name 할랄라 합친 버전이 엄청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땡스를 추고 나서, 와, 아, 땡스도 원래 그 지금 저희가 했던 그 땡스 그 안무 말고 그 전에 다 땡스의 그 다른 원래 그 버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많이 진짜 힘들어서 그걸 이제 조금 바꿔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땡스의 지금 그런 암 무대죠.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땡스가 또 이제 할 때마다, 아, 땡스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루리아가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네, 우리 물론 지금 에이티니는 프리뷰 영상만 봤겠지만, 프리뷰 영상보다 되게 엄청난 게 많다는 걸, 네, 우리 에이티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 끄는 제스처도 멋지더라. 아, 네, 이게 제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제 불놀이야, 이건 괜찮죠? 이제 혼잣말이에요. 불놀이야 에이 하면서 이제 이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성냥이 붙은 이제 불을 이렇게 하고 이제 끄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아, 에이티니한테 천만 개 너무 고마워요. 어몽어스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좀 같이 하고 싶긴 한데요, 에이티니. 언젠가, 네, 함께하는 그날까지.
수업 가야 돼요. 화이팅이야, 에이티니. 홍중이 방송 보고 있다고요? 형, 방송 보고 있어요? 형,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여기 댓글에다가 뭐 여상이는 도베르만이다 하고 이거 짝대기 하나 해주고 홍중 이렇게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홍중이 한번 찾아봐야지. 아닌데? 홍중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홍중이 형이 몇 명? 몇 명이? 되게 홍중이 형이 되게 많네요. 네, 뭐 아무튼 홍중이 형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홍중이 형이 보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에이티니? 형, 이 화면에다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해봐요. 제가 텔레파시로 캐치를 해볼게요. 또 이번 수록곡 앨범 중에 네, Celebrat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이티니. 저희 팀의 천재 작곡가 ATG의 리더 홍중이 형이 직접 작사 작곡한 Celebrate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특별한 날에 1시간 정도 이제 나왔다가 없어졌지만 이번에 앨범에 또 Celebrate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티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셀러브레이트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형, 나 잘했지? 오케이. 뭔가 아까 멤버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아까 산이 목소리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또 이번에 산이가 그 프리뷰 영상 보시면 딱 여기 초콜릿이 여기 배에 딱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추는 게 있었는데 와, 제가 봐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블로리아 어떤 멤버가 제일 잘 어울리냐고요? 제가 보기엔 네, 모든 멤버들이 잘 어울립니다. 정말 진짜 이번에 킬링 파트가 너무 다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모든 멤버들이 다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셀카 모드로 바꾼 다음에 여기로 댓글을 보는 게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잠시만요, 에이티니 이거를 오 그리고 이거를 어쩐지 아 그렇네 이게 훨씬 편하네. 잠시만요, 에이티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때요, 에이티니? 이게 더 뭔가 좋죠? 아, 좋아,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쩐지 이제 뭔가 에이틴이랑 브이앱 하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하니까 아 이거 훨씬 편하네. 너무 가깝나? 좀 너무 가깝나요, 에이틴이? 살짝 조금 멀어. 이 정도?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 댓글 보여요? 너무 잘 보입니다. 지금 그냥 제 화면 모니터도 되고 댓글도 동시에 볼 수 있는. 날 사랑한다면 손을 들어봐. 전 에이틴이를 사랑합니다. 아, 월급 루팡 저희 또 다음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에이틴이. 아, 이제 월급 루팡 제가 나름 그럴싸하게 또 추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뭔가 딱 그 성화영의 그 사진과 뭔가 성화영의 그 성화영 얼굴만 따온 그 어떤 여자 사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얼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약간 아 성화영의 인격이 두 개구나 막 이런 식으로 추리를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혜티니. 그거요? 블루리아 2절 1절보다 강하냐고요? 이 정도는 알려줘도 괜찮겠죠? 블루리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루리아는 2절부터가 더 멋있죠. 1절도 진짜 멋있는데, 어쨌든 그 1분 프리뷰는 뭔가 되게 건너뛰어서 마무리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2절에는 엄청난 게 많습니다. 홍중이한테 전화 걸어봐. 홍중이 형이. 형. 형, 이거 지금 브이앱 보고 있어요? 살짝 보고 있다가 지금 안 봐요? 안 봐요? 아, 생각 좀 하느라. 어쨌든 보고 있었던 건 맞죠? 아, 난 또 끊을 뻔했네. 형, 이거 스피커로 바꿀게요. 맞아요, 맞아요. 형, 이거 지금 바꿨거든요? 스피커로? 에이틴이한테 좀 인사 좀 해줘요. 잠깐만. 네? 지금 여상이 브이앱 중이야. 전화 중. 오케이. 다시. 스피커폰으로 바꿀게요. 네. 차에 있어서 나차 타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스피커 모드 해도 되나? 아, 네네. 네네. 오케이. 바꿨어요, 스피커 모드로. 네. 지금 에이틴이 듣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어색하네요. 아, 형. 네. 형, 그제 브이앱 혹시 제 브이앱 컨셉 알아요? 아, 오늘 뭐 디저트 먹고 있던데? 아, 그게 아니라 제 브이앱은 이제 게스트가 오면 그 게스트가 혼자서 이제 브이앱을 좀 이어가야 되거든요. 아, 그 뭔지 알죠? 근데 어쨌든 형이 지금 게스트로 왔으니까 제가 한 1분? 1, 2분 드릴게요, 형. 네, 형 목소리만 출연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야, 너 그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해서 너 스피커폰 해놓고 화장실 가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스피커 모드로 해서 여기다가 둔 다음에 내가 자리를 2분 동안만 이제 비워주는 거지. 어때요? 오케이, 형. 그럼 여기다가 세워둘게요, 형. 그래? 그 맞는 건가? 알았어. 맞아. 약간 제 브이의 컨셉이에요, 형. 에이틴, 혹시 홍중이 형 목소리 잘 들려요? 여보세요. 오케이, 형. 너무 잘 들려요. 여기다가 진짜 2분 제가 세워놓고 갈게요. 알았어. 오케이, 에이틴이랑 2분 동안 잘 얘기해줘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왜 지금 여사이가 브이앱 중인데 스피커폰 해놓고 2분 동안 자리를 비웠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전화 중이거든. 잠깐만, 내가 스피커폰 해줄게. 얘기해. 말해봐. 대답이 없잖아. 더 크게, 더 우영이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해야 된대. 우영이도 있어요. 안녕이래. 에이틴이가 형, 에이틴이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컨셉을 뭔가 잘못 잡은 것 같아. 다른 걸 고민해보자. 그런가? 야, 근데 에이티니 우리 MC 여상 이제 첫방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요. MC 여상 MC 여상. 나 기대하고 있어. 뭐라고? MC 여상 아주 기대하고 있어. 아, 고마워요. 형 지금 뭐 트센 오고 있는 건가? 지금 첫 타워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오케이. 그러면 뭐형뭐 연습실 만약에 곧 오면 한번 여기 대연습실 한번 들려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알았어, 언제까지 할 건데요? 저요, 딱 형이 여기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끌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형. 네, 여성 씨, 네. 단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근데 그거 뭐지? 지금 ATD가 아셔야 되는 게, 여성이 지금 단거 먹는 거 연기예요. 네, 저 진짜 웃고 있는데요? 여성이 요즘에 진짜 저런 거안 먹거든요. 요즘에 닭가슴살, 프로틴 이런 것밖에 안 먹는데,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에이틴이랑 함께라면 네 어떤 거든 다 좋죠. 벌써부터 말투가 MC 말투인데? 아니요. 이거. 형 예행연습. 좋아요. 알았어요, 여성씨. 네, 형. 제가 들릴 수 있으면 네, 들려볼게요. 곧 봐요, 형. 네. 네. 네, 지금까지 게스트 홍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캔 먹어야지. 그리고 절대 그냥 단거 먹고 있는 거 연기 아니에요, 에이티니. 진짜로 저단거 좋아합니다. 요즘 이제 먹는 걸좀 이제 이게 관리하느라 좀못 먹었던 거지. 저는 에이티니랑 함께라면 이렇게 단 것도 다 좋아요. 아, 물론 단 것도 원래 좋아했고요. 5살 성화, 5명 성화. 성화 형 근데 어렸을 때 되게 뭔가 되게 그러니까 말을 좀 이제 되게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에이틴 그 알아? 우영이 그 멜로디언 그 물고 있는 그 아기 그 사진 그것만 생각하면 우영이는 이제
네, 그렇지만 이제 성화 형은 5살 성화. 난전 5살 성화 형이라면 좋아요. 저 되게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아, 민기 잘 지냈냐고요? 아, 민기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촬영인지는 이제 말은 못 해주지만 이제 멤버 다 같이 찍는 게 있었어요. 찍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기가 이제 오랜만에 되게 와가지고 진짜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민기도 뭔가 잘 쉬고 온것 같아서 되게 반갑기도 했고 이제 막 민기랑 그동안 뭐잘 지냈냐 하면서 막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되게 그래서 즐겁게 뭔가 되게 즐겁게 촬영을 잘 했습니다.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노래를 추천하기 전에 저희가 또 이제 6시에 저희 에이티즈 앨범 프리뷰가 나와요. 우리 에이티니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프리뷰가 6시에 나옵니다. 이제 30분 뒤에 나오네요. 우리 에이티니 30분 뒤에 나올 우리 에이티즈 프리뷰 기대 많이 해주세요. 되게 이번에 진짜 노래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되게 좋게 할수 있구나. 이야! 괜찮아? 맞아, 우리 얼굴 보고 괜찮냐 그런 거야? 너는 단장했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맨 얼굴이라고 얼굴 보고 괜찮냐 그런 거지. 이야! 에이티한테 인사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응? 얘 원래 예뻤어. 아니야. 뭐야? 지금 너 몸관리 한다고 이거 하나밖에 안 먹은 거야? 먹으면 안 돼. 산이도 왔어요. 네, 산이도 왔어요. 안녕. 제 브이앱 컨셉이 있습니다. 뭐야? 게스트들이 저 빼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디 가는데 너는? 다가. 전 제가 지켜보는 거예요. 조심히 가. 근데 제 브이앱이에요. 에이티니 저 잊으면 안 돼요. 아, 알겠죠? 여성의 브이앱인데 주인공은 전적으로 우린 거지? 야, 그거 내 음료수인데? 형, 나 준비하러 밥 먹다 올게. 뭐 준비하는데? 몰라.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스트레칭 우리 여기서 하는 하잖아, 우리. 여상이의 브이앱이 끝나면 우리는 저희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Celebrate for you. 우리 에이티니 퍼포먼스 프리뷰. 네네. 보셨겠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난 그냥 내가 이쁜 모습 보여줄래. 응? 왜? 아니요. 퍼포먼스 프리뷰는 썸네일부터 산이 볶음밖에 안 보이던데? 그쵸. 제가 또 산이, 안 그래도 산이 그 초콜릿 볶음 얘기도 했죠. 너도 있잖아. 형도 있잖아. 저요? 저는 좀 본의 아니게. 어디? 형 요즘 운동 열심히 하잖아. 뭔 소리야? 야, 루머 퍼뜨리지 마. 이렇게 사야되는구나. 아니 뭔 소리야. 나 지금 운동 쉰지가 한 달이 됐는데. 형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지금 운동하고 있다고. 어? 어쩐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 운동은 요즘 홍둥이 형이에요. 홍둥이 형 요즘 손가락 운동 열심히 해요. 곡 열심히 쓰거든요. 그쵸.
새로운 노래 들려드리려고 좀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로피버 파트 2로 데뷔했대. 컴백한 네. 폭중이와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 폭중 씨 왜 이러는 거지? 아유 폭중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별로. 폭중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말리지. 말리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이틴이랑 아 우리 여상이랑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네. 말리지마. 네. 네. 지금까지 네 LTG였습니다. 네. LTG가 지로 피버 파트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LTG 이번에 뭔가 뜨거운 뭔가 마라맛 퍼포먼스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 LTG 많이 기대해 주시고 6시에 나오는 앨범 프리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 또 다음은 정민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민호 씨. 네. 네 이번에 지로 피버 파트로 이제 컴백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 MC 연습하고 있어요. MC 연습이요? 네. 아 네. 네 블로리아. 블로리아 4인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정민호 씨. 블로리아 4인실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불. 불리한 상황 속에도 하나 둘 셋 놀. 놀라운 순발력을 자랑하는 저 윤호는요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해. 하나 둘 셋 야. 야. 네 그러면 지금까지 LTG였습니다. 우리 뭐 정호 씨도 LTG한테 한마디 하고 그러실래요? 연상 씨 이제 우리 예 네, 안녕하세요. 연상 씨 오랜만이에요. 네네 이제 우리 이제 연습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죠? 자 하나 둘 셋 안녕 에이티니 고마워요. 사랑해요.